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르마 타는 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볼게요. 우선 저는 머리 가르마를 약간 3대 7 가르마로 탔어요. 어떻게 탔냐면 여기 눈썹부터 선이 시작해서 이렇게 C자 곡선을 그리면서 탔거든요. 지금 보시면은 이런 가르마인 걸 알 수가 있는데 가르마에 따라서 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우선 가운데 가르마입니다. 가운데 가르마를 타면 사람이 되게 심각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? 근데 어떻게 잘 타면 이제 트렌디해 보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너무 선 보이게 타면 되게 촌스럽죠?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가르마를 탈 수가 있습니다. 우선 가운데 가르마는 사실 매력이 별로 없어요. 근데 이쪽으로 사이드로 아까 탔던 것처럼 타되 좀 더 과감하게 한번 타볼게요. 중요한 거는 이것도 역시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어떤가요? 아까보다 좀 더 나이들어 보이죠? 좋게 얘기하면 좀 더 섹시하고 여성스럽게 볼 수 있다는 건데요. 이렇게 가르마를 한쪽으로 과감하게 타주면 좀 더 분위기 있는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한쪽 이렇게 눈에 살짝 앞머리를 가려주면 좀 더 신비스러운 분위기도 연출할 수가 있겠죠? 자, 제가 원래 타는 가르마를 다시 할게요. 눈썹부터 시작해서 왼쪽. 자, 아까보다는 좀 더 평이하지만 어떤가요? 사람이 좀 더 순해 보이고 곡선을 타기 때문에 더 여려 보이고 그리고 머리가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더 여성스럽고 우아합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도 가르마를 타시면은 타임에 따라 더 다양한 연출을 하실 것 같아요. 다음으로는 머리를 묶었을 때 생기는 요 앞머리. 요 앞머리에 대한 동영상 할 테니까요. 기대해주세요.